맨날 안개가 껴져 있나 봐, 이 맵은. 내 몸무게 지금 105kg. 어시구. 오늘 할 거. 오늘은 요 사막. 요 챌린지가 있더라고요. 비만이나 심한 저체중? 알겠습니다. 그럼 사막에서 비만이나 심한 저체중 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생존자. 좀 기본 같은 느낌이 있고요. 사막 챌린지. 무슨 맵인지 모르겠고. Only work ENSP. 싱글 플레이만 가능하대요. 일단은 저 지형에 도끼 한 자루도 없을 수 있거든요.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가 멀무꾼을 안 갑니다. 아마 비만을 갈거 같네요. 체력이 낮고 힘이 높은 그런 친구입니다. 일주일 생존? 문제 없을 거야. 가자. 사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사막. 사막입니다, 여기. 사막에 뭐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돌아다녀 보죠. 물을 뜰수 있는 건 없고요. 책한 권? 성경이구만. 뭐야, 여기는 맨날 안개가 껴져 있나 봐, 이 맵은. 모래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 분위기가 나름 있어 버리는군요. 보통 이런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작 위치를 좀 많이 뒤져볼 만해요. 시작 위치엔 좀비가 없거든요. 펜과 지우개, 연필, 빈 노트도 하나. 청각장애요? 오히려 이득 아닙니까? 안 보이니까 손해가 없다. 그리고 물자가 좀 없는 것 같네요. 요런데 그냥 저런 것밖에 안 들어있어. 야, 먹을 게좀 없어 보이긴 하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나 주방을 뒤졌는데 먹을 게 하나도 안 나왔네. 먹을 게좀 없긴 하네요. 불운이라? 아니야, 불운 있어도 나올 땐 나와. CD 불운으로도 내가 잘 살았는데. 먹을 거를 어디서 구할까? 이러면 검은색 펜까지. 불운이 안 나온다고요? 아, 그 정도는 아니야, 불운이. 사막인데 건물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별 물건 없는. 내 몸무게 지금 105kg. 와, 105kg 뭐냐? 소돼지. 오, 뭐야 이거? 느낌 있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휘청거니까 신기하긴 하지만 옆에 느낌 있게 선인장도 딱 있고요. 왠지 긁힐 것 같아. 절로 절대 가지 말자. 선인장 긁힐 것 같아. 선인장 긁힐 것 같아요? 오, 쇠지리대. 괭이. 나이스. 아, 이거 운이 좋았다. 이런 데서 보통 안 나오는데. 일단 무기. 그리고 기름통도 하나. 나쁘지 않군요. 염증용 프로판 토치? 미래를 위해서? 행운이었으면 도끼 나옴? 나 도끼 안 필요해. 불운이어도 이 정도 나온다는 건 불운이 맞다는 거지. 안 긁히지 않을까요? 한번 가보자. 한번 긁 될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건 나무가 아니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약간 그거 판정이네요. 긁히는 판정인 것 같다, 이것도. 하다 보면 긁힐 거야, 나중 확률로. 와, 황량하다, 황량해. 일단 오케이. 여기 뒤져봤자 얻을 게 없을 것 같군요. 저 끝에서 맛있는 걸 먹긴 했는데 저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
스피포. 이런 황량한 사막에도 스피포는 있다이. 계십니까? 야, 거기 서 있으시면 약간 로즈우드요? 사막 화낸 로즈우드? 시골 느낌이 나긴 하지. 감자튀김. 좀비 사태가 터진 지 오래되지 않았어. 아, 저거 먹고 싶은데 멀리 있네요. 못 먹어. 햄버거 집 털어서 잔뜩 챙겨가죠. 먹을 게 없는 곳인 것 같아. 비만이라 살을 빼야 되긴 하는데 이러다가 아야 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표백제. 물통 없었는데 잘 됐다. 표백제 통이 물이 많이 남기거든요. 마음에 들어. 그리고 또 필요하면 양동이도 가져갈까? 여기서 왠지는 뭐 집 같은 걸 지어가지고 생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수로 마시게 됐다고요? 내가 표백제를 마시겠어. 일단 물도 다 맞겠다. 이 사막 슬슬 밖에서 많이 활동을 해도 되겠군요. 졸로 어떻게 가? 이쪽이구나. 감자 이것저것 있기는 하는데 가방이 없다. 신선한 햄버거. 햄버거 냠이. 뭐가 많은데 그래도. 음식을 적게 해놓고 시작을 할까요 이거? 뭔가 시간이 많이 흐른 것처럼 해놓을까? 지금은 보통 생존자 난이도는 지금 좀비 사태 초반이긴 한데. 오, 오토샷. 잠겨있어. 메모 지도. 다른 도시야. 여기랑 관련 없어. 차량 정비. 가위. 렌치. 십자일 렌치. 아이, 무거워. 일단 여기도 잘 봤고요. 분위기는 어마어마하네요. 랩 전체 안개가 깔려있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좀 있어. 잠시만. 나 살을 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먹어도 되는가? 양동이 버리고 토치 버리고. 십자열 렌치 버리고 체질이 때. 어, 반갑습니다. 좀비한테 뜯어먹히라고요? 살만 뜯겨 뜯어먹히지 않지 않습니까? 더 많은 걸 뜯어먹힐 것 같은데요? 저 좀비들 뼈도 씹어먹을 것 같은데요? 어? 이런 사막에선 역시 느낌있게 모자 하나 정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우보이. 카우보이 등장. 뼈는 안 먹는다고요? 그런가? 하이에나 마냥 뼈도 먹어버리지 않을까? 일단 별거 없고요. 좀 더 탐험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막에서 잘 살아야겠으나. 발전기 같은 것도 좀 찾고. 이 창고 그거 같다. 이름 뭐냐? 시니코로보의 창고처럼 생겼네요. 그 창고 가져온 건가? 발전기라. 여기서 발전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발전기 일단 모아놓긴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발전기 잡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벌써 지친다고? 아, 맞다, 나 미완이구나. 체력 살살 녹는다이. 오시고. 펜슬 잘못 쳤어. 긁힙이네. 멀쩡합니다. 나 멀쩡해. 나 멀쩡해. 도박? 아, 도박 원해 이것도? 아니야. 멀쩡해 그냥. 감염 아닙니다. 지방이 보호해주네. 에이, 저 사람 좀비 사태 벌어지면은 뚱뚱한 사람들한테 먼저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방이 보호해주냐면서? 아, 위험하네요. 비만 아니었으면 치상이야? 사막이라 그런가? 죄다 비어있네. 반갑습니다. 어, 허리 가방 이거라도 일단 마네킹. 일단 마네킹도 있는 장소로 확인했고요. 펜 종류별로 넣고요. 지우개도 하나 넣습니다. 연필까지 완벽해. 뜨겁게 서핫. 좋아요. 일단 재료를 살짝 넣고요. 발전기 발견. 일단 발전기. 발전기는 나름 흔하긴 하지만요. 일단 발전기 있는 게 어디겠어? 발전기. 이거 나중에 가져갈 때 오자마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워서. 위에는 무슨 건물이요? 지도 한번 볼까요? 이것들? 아니 밑에 있는 것들? 아니면 위에 것들? 맵이 작네요. 그렇죠. 아마 간단한 단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장난감 쥐. 열쇠 가지신 분 있나요? 열쇠가 있으면 마스터키. 그럼 밖에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맵이 작으면 올드립이요? 맵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요. 초행길은 보통 올드립은 안 하지 않아? 아, 또 지쳤네. 지도도 하나 있고요. 휴식. 상시 누워야겠네. 나 화도 빨리 지쳐가지고. 순식간에 지쳐버리는. 좀비들한테 가방 좀 먹으면 좋겠군요. 이게 진짜 현실일지도. 하긴 현실에서 이거 이렇게 무기 휘두르고 나면 안 지칠 수가 없긴 해.
원래 친구가 좀 원래 있었던 생존자들이 너무 초인이었어. 어시구 맞냐? 못 싸울 텐데 내가. 이게 무슨 소리야? 그죠? 오이. 느낌이 좀 쎄하군요. 친구여서 하필? 야,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맞을까? 아, 야, 튀자. 안 되겠다. 야, 좀 많이 오는 것 같네요. 안 되겠는데요? 인근에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좁은 맵에? 야, 올때좀 했으면 바로 죽었겠다, 야. 저거 터지면 죽잖아. 일단은 밑에 창고 있다는 거 확인했고, 발전기 위치도 확인했으니까, 이만 런해야겠군요. 차량이라도 구해서 차 타고 왔다 갔다 해보죠. 좀비들 가는 거 봐. 인근에 물에 발이 불어서 잘안 보이지만, 좀비가 나름 속속 박혀 있는 거 같아. 쫄? 이거 쫄안 하면은 항염자가 아니라 멍청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지치는 단검을 쓰는 건 어떨까요? 방검은 현실에서 지칠 것 같은데요? 리스트 기름통. 기름은 들어있나? 기름도 안 들어있네요. 제가 기름통 하나만 들고 있었거든요. 한개 심어놓고 리스트. 아 잠깐만. 야 리스트 개조 조자. 야 립스틱 맞으니까 이거 오다. 뭐야, 근데 이거 여기서 조작할 수 있는 거야? 나 립스틱 안 들고 있는데? 아, 되네요. 립스틱 안 들고 있어도 되네요, 이거. 립스틱 안 들고 있어도 되는. 이거 계속 바꿀 수 있네요. 화장 지우기. 립스틱이 없어도 되는. 블루투스 립스틱. 바닐라 효소인데, 이거. 제니의 테이블. 여기서 먹을 것도 딱히 없어. 중심가 쪽으로 가서 담배 같은 게 있는지 하나 드려볼까요? 기름 얻을 수 있는 장소야. 기름은 치우자. 밑에 부담스러운 거요? 이거? 알겠어, 알겠어. 어이. 그새 지쳤어. 7억과의 싸움이다, 이거. 이거 슈퍼카 아닌가, 이거? 뒤져보긴 해야 되는데. 기름통 내려놓고요. 뭐, 여기는 경복이랑 관련 없지 않아? 잠시만요. 큰일인데? 안에 좀비 있나? 왜 소리가 나지? 얘들아, 기다려봐. 얘들아, 치워. 들어오고요. 일로 와봐. 죽여요. 그냥으로는 못 잡겠다. 이걸로 머리라도 때려야지. 오. 어이구. 뭐 고갱이 가서. 괭이 가서 괭이. 어시고? 아야야야야야야.
이 이름은 좀 위험하죠. 벌자. 좋아요. 일단 편의점 왔으니까 담배 하나쯤 있지 않은가? 물병이다. 역시 담배. 팬케이크. 겸병에서 물병도 이걸로 바꾸죠. 효율이 똑같지 않나? 물병하고. 근데 내가 표적제 물병을 쓰고 있긴 한데 별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어. 잡지. 목공기수? 모든 것? 키워야 하지 않냐고요? 아, 다 알아서 하죠. 나 멀쩡해. 라이터. 물병 필요 없소? 휴지 물병이 효율이 더 좋았나 비슷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물이 좀 더 많이 남길걸요? 그리고 자, 일단 이 집 느낌 있네요. 내가 쉬기 좋아 보여. 여기서 하룻밤을 묵는 걸로. 그 다음에 차 같은 걸 찾아서 이쪽을 탐험하는 게 좋겠죠? 군용 부츠? 줘봐. 로즈드에서도 조율소에서 많이 잤죠? 그쵸. 자, 밥을 좀 먹어주고 하나 등지에 메고 잠이나 잡시다. 책을 읽고 자면 베스트인데. 읽을 책이 없는가? 아, 창 잡시. 몸무게요? 먹을만한 게 적진 않네요. 그러게. 몸무게 그대로. 아직 하루도 안 지났기 때문에 몸무게가 막 빠지거나 오르거나 하진 않았어요. 햄버거를 먹어서 안 빠지는 게 아닐까요? 아니야, 햄버거 먹어도 열심히 운동하면 빠진다는 거 들어봤어. 그건 서브웨이인가? 허브불판은 아니고 거의 도시인데 사막에 있는 도시 컨셉이군요. 일단 필요한 건 딱히 없는 걸로. 가능하면은 차량 키 정도만 얻으면 참 좋은데. 차량 키라도 나오면 좋겠네. 풀도 멀쩡한 거 보니. 풀은 바람에 많이 휘날리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래도 리버우드요? 리버우드? 보안경 하나. 지금 저 모래바람 때문에 제 눈이 좀 아프거든요. 모래바람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보안경 하나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열이요? 그 친구 말도 꺼내지 마세요. 빵. 거 차 키 좀 있습니까?
거기선 사막은 아니고 사막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모래는 없으니까 사막은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 유령 도시 같은 느낌? 깡촌. 오, 이 새끼병. 여기서 서점이 없을까봐 살짝 무섭다잉. 야, 담도 제대로 못 넘네요. 힘이 약해서. 자, 일단 봅시다. 건물들은 갈색. 민가들이 있고요. 여기는 창고였고. 좀더 내려가 볼까요? 아, 벌써 지친다. 야, 근처에서 쉬자. 좀비 사태에서 비만은 살아남지 못하나봐. 이거 비만 서로도 살겠나? 이 사람도 비만이었나봐. 물병은 잘 쓰겠습니다. 술 먹고 갔어. 먹고 죽었으니 때깔도 좋겠군요. 음식은 상관없는 거야? 술만 먹고 죽어도 때깔이 좋은 거 맞아? 혹시 똥을 먹고 죽어도 때깔이 좋은 걸로 처리됩니까, 그러면? 아무튼. 더러워요. 아니.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길래 저 사람이 똥 얘기 좋아하면 5살인데 선운 5살 응애 더블백이다 가방 나왔습니다. 근데 좀비가 좀 많군요. 와빠 오오 오, 야, 단두대 그냥 못하겠다, 야. 아니? 그걸 넘어져 버리시면 힘이 약해가지고 넘어지네? 와! 오오! 아니? 불날 뻔, 오! 아야야! 이거 넘을 때마다 좀 위험하네요. 그냥 넘을 수가 없네. 잠깐, 스톱. 시블리의 D6 이거인데 2차인데 차 키워졌다 나이스 가방도 하나 작업자한테 열쇠가 있었군요. 차는 좀 망가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내가 기름을 또 어디다 버려둔 거네. 아, 차에 기름이 들어있지 않을까? 차한테 글러먹었네요. 근데 저 차라도 써야 되지 않겠어? 차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요? 야, 근데 아침 8시 30분인데 왜 이렇게 주위가 어둡습니까? 모래폭풍 때문에 이거 빛을 가리나 봐. 여기가 주유소였나? 표시를 해놔야겠네요. 여기가 주유소네. 이게 다 지구 온난화예요? 지구 선운화는 없나? 술집이요? 아, 술집에서 물병은 챙겨야지.
달리다가 바퀴 빠지고 멈춰버려요? 나무가 사라지고 있기는 해. 반갑습니다. 일단 빠르게 여기 기름통 들고 후딱 저기 가서 차에 기름 넣고 활동을 하죠. 신선한 햄버거도 한개 먹어주고, 역시 아침은 햄버거지. 야, 햄버거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제가 햄버거 브랜드, 특정 브랜드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메뉴로 좋아합니다. 메뉴로 좋아합니다. 메뉴. 각각 브랜드마다 맛있는 메뉴가 있어요. 꼭 브랜드는 가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번에 시청자한테 제가 선물해드린, 같이 참여해줘서 멀티 보상으로, 버거킹의 와퍼 드렸었거든요. 그 친구도 제가 맛있게 먹는 편이고요. 맥도날드에서는 빅맥이나 아니면은 1955버거 좋아합니다. 그런 식으로 메뉴가 다른 브랜드보단. 자, 후딱 이동으로 하죠. 운전 좀 조심해야 돼요. 이차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요. 이게 뭐 하는 곳이요? 창고? 크다란 창고인가? 근데 이거 좀비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딱 괜찮나? 어시고. 단두대각? 일단 치던 담들을 쓰긴 해야 돼요. 좀비는 빨리 죽일 수야 있겠는데, 나 체력이 지금 단두대를 해도 내 체력이 달아서. 근데 여기 약간 버려진 창고 같은 느낌이군요. 와, 망했다. 일로 와. 단두대가 체력이 덜 소모됩니다. 오오! 씨. 뭐 멀쩡할 거야? 아, 멀쩡해. I'm survive. 오늘따라 많이 물리는데요. 내가 어제 방송을 좀 길게 해서 지금 컨디션이 좋진 않습니다. 아이, 더럽게 안 죽네. 단두대로 이 정도면은 되게 약한 거거든요? 이렇게 빠졌어. 헬멧으로 갑니다. 아니다, 모자가 더 예쁘다. 사막에서는 역시 모자네. 많이 시침. 이건 그냥 오피스였네요. 창고도 아니었네. 아쉬운데? 심지어 의자도 없는 오피스야. 완전히 버려진 오피스군요. 왔어. 머리 까지신. 와서 얻은 건 치상 하나뿐이군요. 그러니까. 차 하나 탑시다. 버려진 창고. 여기는 뭐 있을만하지 않을까? 야, 저거 어떻게 가냐? 이걸로 까기 귀찮은데 오래 걸립니다, 좀. 까자.
도끼라도 하나 어디서 주워야지. 좀비만 몰려오는 것 같은데요? 어제요? 어제 메이플 못했어요. 어제 존보이드만 잔뜩했어요. 그 다음에 제트표 해가지고 존보이드 했거든요. 어제 계속 존보이드를 많이 한. 좋아요. 망치. 나 망치 없어. 삽스칼리버와 망치가 나온. 톱이요? 내가 톱 안 줬던가? 안 꺼냈나? 있잖아. 탄자 잔뜩이 있고요. 어이쿠 뭐야 너네들. 야 안개 이 모래바람 때문에 제대로 안 보이는구나. 고개돌이가 있어버리네 갑자기. 빨리 런합시다. 쉴 거 없어. 가자. 그쵸. 뭐지 그랬어. 메이플 한다고 떠나지마. 자, 좀 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 밑에도 뭔가 도시 같은 게 살짝 보일랑 말랑 하고요. 도로 상태를 보면은 굉장히 지금 깡촌 맞거든요, 여기가? 깡촌인지 포장을 하기 힘든 건지 뭐 많은 게 없을 것 같은. 어이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일단 밑에서 큰 도로가 보이니 큰 도로 타고 좀 밟아볼까요? 좀 밟아볼까 이거? 반갑습니다. 오, 멀쩡해 보이는 차 한 대와 추천하니. 축가 뭐 나오나? 기차 있다. 좋은 건 두째치고 여기서부터 차를 못 끄네요. 일단 여기다 내려놓고 여기 한번 조사해보죠. 기차? 야 이거 차로는 여기 반대쪽으로 못 가겠는데? 기차라. 마굴? 마굴 위치 정도는 파악해놔야지. 암. 근데 뭐 한 게 있다고. 이게 모래바람이 좀비한테도 영향을 주지 않는가? 나한테만 영향이 있나? 좀비는 저한테 잘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야야야야야. 좀 세한데? 뭐가 자꾸 오는데요? 일단 이것들만 잡고 기차 한 개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열 수 있거든요? 저게 화물기차인 것 같은데. 아 잠깐만. 그만 와 그만.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은데요. 내가 체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기만이라고. 야, 일단 가방에서 눈사부터 꺼낼까? 눈사부터 꺼내죠. 눈사학은 긴둥기 1티어.
아, 조사도 뭐 마음대로 못하게 해놨구나. 야, 벌써 갔어요? 야, 이게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좀비가 죽질 않네요. 좀비가 계속 모여.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죽네. 그렇게 안 죽네. 젠장. 몇 눈인가요? 1눈입니다. 아, 그렇게 안 죽네. 5마리만 잡으면 되지 않을까? 바닥에 누워있는 것들은 상관없고. 일단 12,000이에요. 누워있는 거 그냥 찍으면 죽으니까. 내가 지금 마사지를 하는 건지 때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됐다. 와, 씨, 드디어 잡았네. 나 차에서 수집부터 하자. 모래바람 피해. 이거 또 하루 종일 휴식하대요. 웬만하면 이런 거 아니면 전투는 피하겠다. 열어봅시다. 뭐가 있는데 여기? 열렸다. 아, 장난해? 목재 창고라고요? 모드 맵입니까? 그쵸, 모드 맵이죠. 맵인지 챌린지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사막 챌린지. 야야야야, 이거 언제 봤어? 아니, 야빨이다가 Q 눌렀어. 한간 더 까면 다른 거 나온다? 알겠어, 한간 더 까보자. 구데이 같은 것밖에 없는데요. 일단 앉아서 뭐라도 먹으면서 볼까? 감자칩. 다르기는 한데 다른 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다음 거에는 맛있는 게 있을지도? 그래, 다음 거는 맛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이미 두 개를 조사했는데 맛있는 거 하나라도 챙겨야 되지 않겠어? 또 먹어 되논? 먹어야 산다. 야, 벌써 피곤해지네요. 덧붙여서 거기에 바로 졸려버리는. 나 전날에 침대에서 자는데. 눈앞에 에메랄드 광산이요? 아, 이거 안 갈 수 없죠. 오, 진짜였어. 눈 제기랄 뭐 안 들어있는데? 와, 아니요, 뭐 들어있긴 하네요. 오, 진짜 멋있어. 잠깐만, 벌목도끼? 챙겨놔. 진짜였어. 한번 조사해보죠. 감자 씨앗 봉투. 나중에 뭐 준비를 할 때 필요하겠지? 사막에서 농사죠? 지어야죠. 근데 여기 물이 있을까요? 양동이 같은 것도 챙기고 해서 농사 지을 수 있나 여기? 저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뭐를 대체 원하셨습니까? 또 다른 통나무요? 좀비 폭탄 드랍이요?
정말 많은 걸 원하시는군요. 못상자. 아, 이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못들이 많기 때문에. 좋아요. 가방이 무겁진 않으니까 좀만 더 조사하죠. 까보니까 맛있어. 잠깐만. 쟤들은 건들면 안될것 같은데. 나 몸도 피곤하고. 이 화물선 느낌 있네요. 이 화물기차 느낌 있어. 졸림 지침 뜨면 끝장날 것 같다고요? 저거 수학과 수련 장본인가요? 뭐야 저거? 옥수수 아닙니까? 근데 저거? 옥수수는 폼입니다 저거. 나왜 사막에 옥수수가 자라? 사막에서 왜 옥수수가 자라고 있죠? 이거 보관함 맞습니다. 클릭해 보면은 보관함으로 쓸수 있어요. 13 정도? 옥수수 모양의 보관함? 자, 후딱 부수도록 하죠. 분해하기 좋은 장소? 다 비슷한 뭔가 쓰임새가 있긴 하네요. 여기서 분해하면 달달하겠네. 용접력 레벨을 엄청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금속 레벨을. 야, 나 졸려서 안 되겠다. 집 가야겠는데? 집이래. 차로 가야겠는데? 차로 갑시다. 그것보다 이 도시에 서점 하나라도 있을까? 서점은 나름 중요하거든요. 발전기 잡지라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살아갈 때 책은 읽어야 되는 곳인데. 고통투로서 못 자? 술을 파밍할 거 그랬군요. 저번에 일단만 이거 다 했죠. 차량 잡지 온. 심한 졸림. 사막에 비 온다. 사막에 비도 오네요. 비 오니까 모래바람이 그치네. 와, 느낌 있게 해놨네요. 비가 오니까 모래바람이 그쳤어. 모래바람 없어졌죠? 신기하네. 사막 모드예요? 그렇습니다. 사막 모드가 맞습니다. 사막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동안 모래폭풍 몰아치고 있었는데, 비 오니까 없어지네요. 지금 현재 사막에서 여기에 화물칸, 버려진 화물칸 조사하고 있습니다. 잠부터 자자. 완전 깡 사막은 아니고, 그쵸. 그냥 깡 사막이었으면은 좀비도 없었을 것 같아. 적어도 사람 사는 데에 있어야 좀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완전 사막은 아예 좀비가 없는 장소가 아닐까? 좀비 사태 터졌을 때 사막으로 가면 죽진 않을 것 같군요, 좀비한테. 사람이 없는데 좀비가 있을 리가 없지. 이건 사막 도시 정도는 돼야 이제 좀비가 있지. 사막이면 오아시스가 있어야지. 어디 있겠죠?
좀비 자형 발생설. 나무 좀비설. 나무한테 긁히면은 좀비가 된다는. 여기는 용접. 답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맞추기 해보자. 야, 여기 뭐가 나올지 맞춰봐. 부수고 있을게요. 말해봐. 여기 뭐가 나올까요? 좀비요? 또 다른 통나무? 가구? 나무? 옷? 좀비 폭탄? 오씨! 좀비 폭탄 하지마. 아이스크림 냉장고? 나 가구 뭐야. 오! 창고가 나오는군요. 당신들은 틀렸어. 허접쇠들. 아니 근데 좀비가 나오긴 하네요. 일단 달달하게 뭐가 좀 나왔어. 야 곡괭이 줘봐. 허잇. 목탕 자켓 삽. 그래 긴둥기로 갈까? 삽 나쁘지 않네요. 쇠 지리대. 아 보물창고인데요? 여기가 훨씬 좋은게 많네. 맛있는데? 불화를 지켰어요? 나 지금 피곤해서 그런가 봐. 절대 불화를 챙기고 싶은 게 아닙니다. 피곤해서입니다. 입어봐? 아 원해? 에이, 원하면 내가 안 입을 순 없지. 와봐. 여기 있었나? 끈이 없는 브라. 탱크탑을 벗으면? 아씨. 밖에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 만나면은 도망치십시오. 꺄악. 멈춰. 밖에서 만나면 도망쳐야 돼. 내가 알려준 거야. 일단 비가 오니까 좀 좋네요. 집 지을만 하겠네. 비만 오면은 어떻게든 되니까 유지가 어떻게든 되겠는데? 참고로 조사해본 결과 나름 얻은 게 좀 많습니다. 일단 만족이 좀 되고요. 딱 이제 근처에서 책이라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뒤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동을 해보죠. 여기도 조사할 만큼 조사했다. 여기도 조사할 만큼 조사했어. 갑시다. 일단 더 먹을 수 있는 창고가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저기 끝에 있는 창고는 좀 기다렸네. 다음에 또 올게. 필요할 거 있으면. 뭔가 필요하면 또 오겠습니다.